여러분 안녕! 유닛박스예요. 지난번에는 그랜드 피아노의 아이디어 제안자가 도니 첸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. 바로 레고 아이디어스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. 레고 아이디어스는 레고 그룹 소속의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레고 창작물을 레고 아이디어스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만 명 이상의 표를 얻으면 레고 회사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통과를 하면 실제 레고 상품으로 만들어져요. 이 경우 해당 제품 순매출액의 1%를 받게 된대요. 그래서 오늘 레고 아이디어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. 여기 보면 최근에 나온 그랜드 피아노 작품부터 해적선, 우주정거장, 공룡화석, 윌리윌리 트리하우스 등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. 이곳에는 실제로 판매가 되는 작품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. 우리 시윤이는 여기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까? 병 속의 배요. 아, 병 속의 배. 이거는 배 안에, 병 안에 배가 들어가는 작품인 것 같은데, 저도 만들어서 작품을 집에다가 잘 놓으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기회가 된다면 저도, 혹은 우리 시윤이가 13살이 될 때 언젠가 레고 아이디어스에 도전해보고 싶네요. 여러분들도 레고 레고! 자, 오늘은 2번을 만들어 볼 건데요. 2번은 두 봉지가 있어요. 지난번에 1번이 한 봉지여서 제가 당황했었는데 2번은 두 봉지와 약간 어려워 보이는 모터와 전원이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1번인데 여기에 한번 잘 연결해서 만들어 볼게요. 그럼 만들어 볼까요? 와, 여러분, 2번까지 완성을 했어요. 오늘은 여기 어려운 스트링 부분일까요? 이 부분 생각보다 복잡했는데 이 부분을 완성했고요. 건전지랑 여기 뭔가 전원 버튼 같은 것을 연결했습니다. 뭔가 지난번보다는 많이 발전된 모습이죠?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